홍익인간 이념에 양심 어긋난 거 못하면 저 일본처럼 이런 야마토 민족의 쓸데없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우리가 부리겠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못해요. 안할 거고 또 못해요. 천성에 안 맞아요, 잘. 그러니까 소수가 제국주의적으로 막굴순 있어도 우리 민족도 약육강식으로 다수가 약육강식으로 다른 민족 잡아먹자에 합의될 리가 없습니다. 웬만한 일도 합의 잘안 되는 이 나라가 그런 일을 합의 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좋은 일 하자고 해도 또 안에서 막꼭 그래야 하나, 뭐 역지사지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로 이게 합심되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헤쳐먹는 거지 국민 다수를 양심 아닌 걸로 설득하기는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으나 사나 양심주의로 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양심 아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합심해가지고 이 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국되는 비결은 양심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 있는 소수, 소시오패스들이 계속 사리사욕을 추구하는데 다수 국민들은 또 생업에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힘못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약육강식의 도에 우리가 합심해주지도 않아요. 또 좋은 일 하자 그러면 또 좋은 일도 각자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이 강하다 보니까 각자 양심이 강하다 보니까 다 딴소리를 합니다. 그게 찜찜하지 않아? 막 이게 더 옳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러니까 양심이 뭔지 확실히 알면 덜 싸울 거라는 게 제가 말씀. 이래도 싸울 겁니다. 조선시대 당파싸움 한거 보면 그래도 싸울 텐데 저는 그래요. 그래도 양심을 자명하게 알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싸웁니다. 양심이 조선시대에 아무리 싸웠어도요, 양심의 기준이 인인애지라는 거 가지고는 못 싸웠어요. 아무튼 거기다 시비는 못 걸었어요. 네가 더 인이냐, 내가 더 인이냐 가지고 싸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것도 날아갔잖아요. 지금 인인애지라는 기준도 모르고 싸우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유교를 유교 탈레반이라고 욕하고, 선비들을 십선비라고 욕하고, 뭐, 다 좋은데, 십선비라고 부르는 사람 마인드에도 엄청난 십선비 마인드가 들어있어요. 뭐냐? 한국인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완벽한 진리다라는. 이해되세요? 내가 양심이요, 내가 진리다라는 뭔가 알수 없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어긋난 사람들을 다 요격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나를 비판해? 그럼 너는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이니까. 내가 의심할 수 없게 나는 선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비판했다면, 나를 혐오했다면 그쪽이 악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쉽게 나느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나는 선이다. 내가 양심이다. 나만큼만 해라. 한국인들의 문제점.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달리 완벽한 진리를 추구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쉽게 자기를 또 절대 진리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요. 일본은 그런 짓안 해요. 좀 달라요. 보시면 제가 우리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기도 예전 할머니들이 하실 때 천지신명이 원래 이제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천신지명,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신령함을 신명, 신명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천지, 하느님이 천지로 작용하는 모습을 천지신명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이 천지신명을 태극기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하느님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느님을 그리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의 하느님을 그리는 거예요. 일본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아마테라스예요. 태양신. 국기에다 태양신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똑같아요. 천부경에 우리 하나님 자리는 태양 앙명, 태양처럼 광명하다. 일본의 그 태양 숭배 사상도 여기서 나갔거든요. 일본의 문명을 준게 도레인들이 여기 한반도에서 다 건너간 거예요. 일본인들이 짜증나니까 그 말을 잘안 하고 하더라도, 아니야. 중국이 한반도 거쳐서 들어온 거야. 중국에서 온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반도인이 왔다는 걸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얘기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덮어둬요.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까 그쪽을 하면.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그러다 역사에서 되게 멀어져 가는 겁니다.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까발려 놓으면요. 한일 간의 관계도 좋아질 거고, 미래가 밝아질 텐데, 덮으려고만 하니까. 우리한테 안 좋은 역사다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다 건너간 거라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도요 결국 국기 만들 때뭘 그렸어요?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하느님이에요. 우리 하느님은 태양처럼 광명하다 일본 태양처럼 광명하면서 그 안에 음양의 이치를 품고 있다. 이게 우리 태극기 천지신명이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하늘의 모습은요 전지고요 땅의 모습은 전능입니다. 하늘의 모습은 상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 여기는 시공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태양 이겁니다. 각골문에서 전능은요. 여기는요 법칙의 세계예요. 구체적 형이하의 법칙. 이게 제가 얘기하는 보편 법칙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하늘에 상이 있고 땅에는 형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복희 씨가 예전에 단군이죠. 복희 씨가 하늘을 보고 상을 읽어내고 근본 원리를 읽어내고 무형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무형의 세계니까 무형의 세계에서 근본 원리를 영원한 우주의 진리를 읽어내고 여기는 형이 있으니까 유형의 세계에서 만물의 보편 법칙을 찾아냈다. 법을 찾아냈다. 이게 주역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달이죠. 요두개 합치면 뭐가 돼요? 역이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요, 우주는 뭐냐?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냐? 역 하면 됩니다. 역. 역으로 굴러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 근본 원리가 있어요. 본판이. 그 본판이 뭐냐? 인위의 지신, 음양오행. 저 본판대로 우주 만물이 시공 안에서, 여기는 시공 아닙니다. 시공 안에서 법칙대로 만물이 만들어져서 인과 법칙을 가지고, 인과성을 가지고 굴러간다.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이 있는 세계. 이쪽은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이 없어요. 이 법칙이 무슨 원인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 불면으로 우주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긴 영원 불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늘 동그란 태양. 달은요, 늘 변화하죠. 늘 변화하는 현상계. 불변하는 절대계를 유형의 물건 중에 태양과 달로 상징하고 두 개를 합치면 역이 되고 또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광명할 명, 자명이 돼요. 광명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도 숭배하고 태양 숭배 안에 뭐가 될 수? 해와 달이 다 태양이에요. 달빛은 태양에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태양의 두 모습이에요. 해와 달을 다 나타내는 게 태극이에요. 천지신명, 해와 달. 이렇게 원만한 걸 추구하는 게 한민족 철학입니다만, 근데 따지고 보면 어때요? 한민족은 어디에도 치중했어요? 기질적으로? 양쪽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는 짓은 괘씸한데, 비양심적인 짓은 괘씸한데, 일본 문명 자체를 이해하다 보면요, 우리가 또 보여요. 그리고 서로 만나는 게 유리하다는 것도 보입니다. 왜? 일본은 이쪽에 강해요. 지명. 우리는 천신 쪽에, 일본은 지명 쪽에. 뭔 소리냐? 한민족은 보편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이 본성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일본은요, 보편 추상적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구체적 사물과 그 사물에 관련된 보편 법칙. 그러니까 음식이면 음식에? 자, 일본 문화 특징이죠. 일본 만화나 뭐 접해보시면 다 뭐예요? 초밥에 도. 총서에 도. 이 양반들은 모든 만물에서 도를 추구해요. 뭐에 도? 사무라이의 도. 직업에서, 각 직업에서 도. 제가 본 모든 만화, 일본 만화들, 제가 일본 만화를 본 만큼 봤습니다만, 요즘은 못 보고 있어요. 제 대학 때는 거의 만화방에서 살았죠. 제 영혼의 안식처가 만화방이었어요. 저의 수행터. 왜냐면 뭐갈 데가 없잖아요. 만화방 가야 의자라도 있고 앉아서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서 사유를 할수 있어요. 만화책 보면서. 근데 만화책이 다 일본 거예요. 우리나라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일본 만화에 보면 제가 재밌었던 게 공무원이 주인공인 만화는 공무원이 도를 추구합니다. 심지어 지하철 직원이 주인공인 만화도 있어요. 그럼 지하철의 도만 가지고 만화가 또막 10권씩 나갑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주인공이 도를 써 도를 닦아가는 과정. 존경스러운 거예요, 일본이. 그게 이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왜가 제가 볼때 자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명한 나라가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렇게 민폐 민족이 됐을까? 이걸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만물에 적용되는 이 법칙까지만 연구하고 말아버리면요, 이 근본 원리를 모르시면 뭐에 강합니까? 과학에는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되게 약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즘 일본만이 아니라 과학 만능주의가 위험한 이유 하면서 제가 강의 때 드린 적이 있어요. 과학은 사물의 인과 법칙은 가르쳐 주지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선악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과학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만물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구해요. 현상이 없으면 연구를 못 합니다, 과학은. 드러난 현상의 인과 법칙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자명하다까지 나오는데 옳으냐, 그르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본 문명이 뭐가 문제냐면 주어진 직분에는 충실해요. 그 직분에 주어진 법칙에 따라 그 모습을 취하려고 해요. 우리보다 이걸 잘합니다. 내가 뭐냐? 아, 짜장면을 배달한다. 우리 예전에 짜장면 배달 대학가에서 시키면 이제 이분들, 한국인들은요, 서비스 정신이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책을 그때 보면서 이해한, 그때 제가 보는 일본 만화에서는요, 배달의 도가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왜 배달의 도를 추구하지 않지? 배달의 민족인데. 말도 아닌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달라요. 내가 지금 배달이나 한다고 우습게 보냐?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요. 나 이럴 사람 아니야. 지금 이건 아주 나의 흑역사야. 막 이런 느낌에. 일본과 너무 다르죠. 내 직분이 딱 주어졌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민족과 우리 민족은요. 뭔 일을 하건 꿈이 다 커요. 다 꿈이 커요. 다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다.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이 나라는 사는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축구도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되는데 다 감독이에요. 다 감독이고 다. 그런데 그게 기질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의 이상한 문제점이면서도 또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장점이 돼서 일본이 저런 강국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본주의랑 맞았던 거예요. 이 부분이 회사나 운영에도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어디 회사에 파견되건 발령이 나건 딱 가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일함으로써 나는 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상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이, 직장 상사가 무례한 욕을 해도 바로 인욕하고 순응해서 내할 일에 충실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길이다라고 빨리 결론 내리고 다 같이 아주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달려만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소수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이걸 읽어내고 외치지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쉽게 쉽게 군국주의로 가는 이유가요. 작은 그림만 보다 큰 그림을 못 보는 이 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 문명은 어땠죠? 큰 그림만 봐요. 큰 그림만. 이니에지. 지금 명나라도 망했고 세상에서 이니에지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하면서 그 어떤 광호한 자부심에 빠져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다 오랑캐예요, 그냥 오랑캐. 야만인이요. 뭘 야만이라고 하냐? 문명이 수준이 떨어진다. 금수랑 일반 인간과 금수 사이를 야만이라고 합니다. 그 야만은 뭐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뭐 악랄한 소시오패스 아니더라도 약육강식이 그냥 금수 수준의 진리만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니에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모른다. 문명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보면서 무시하고 살다가 나라 망했죠. 그리고 또 선비들끼리만 이니에지 추구하지, 백성들의 한 30%가 노비 생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죠. 이런 건 뭐냐면 정신 속에 뭐만 있어요? 보편성의 추구. 우리가 보편성을 쥐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단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실 무시.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소홀히 한 거예요. 상인 무시. 그쵸? 조선의 문제점이 상인, 기술 무시. 오로지 사소산경을 통해 보편 진리 아는 사람만 인정. 그럼 보편 진리는 아는데, 현실 정치를 잘 아느냐?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 시험도 사소산경을 잘 알면 된단 말이에요. 글을 잘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 철학자들을 뽑아놨어요. 그럼 실무는 누가 해요? 심지어 실무는 노비가 합니다. 관청에서도. 공노비가예요. 공노비가 실무 전문가예요. 베테랑이에요. 몇십 년 묵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판사들은요. 아니, 사서상경만 알지, 부임해 왔지, 뭐 알아요? 그러니까 근본 진리만 붙잡고 있는 그 나라 전체가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다스리는 세상. 이 갖는 한계점은요, 우리가 이미 500년간 체험했습니다. 또할 필요가 없죠. 자, 대신에 이런 형이하의 문명에만 강한, 과학 문명에 강한 일본 문화를, 역사를 보고 문화를 봤을 때 여러분 바로 또 읽어내셔야 돼요. 저것도 길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해방 후에 열심히 일본 따라왔다고요. 일본 따라가다가 일본한테 한대 맞은 거예요. 미국 따라가다가 일본도 미국한테 맞은 거고. 서로 지금, 우린 이제 어디로 가지? 이렇게 돼요. 일본도 사실 지금 미국을 따라갈 때는 길이 보이죠. 미국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도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앞에 놈만 따라가는데 앞에 놈도 사실은 지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 뒤에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서로 뛰고 있는데 맨 앞에도 길을 몰라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지금 딱이 현실에 직면할 때 멘붕이 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왜, 우리 민족은요, 일본하고 기질이 다른데 왜 우리가 일본 문명의 한계를 우리도 같이 우리 문명의 한계로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을요, 무시하고 살았어요. 왜? 산업화 한다고. 일본 따라잡는다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딱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처절하게.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갈 길을, 우리도 지금 갈 길을 잃었는데, 우리까지 갈길 잃은 척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는 원래 이런 길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500년간. 한 100년간 식민지 겪고 산업화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불과 100년 전에, 제가 보는 면허 선생님의 2개월 강의 보시면요, 인해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장담해요. 제그 면허 선생님의 면허 곽정석 선생님의 2개월 강의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아, 저런 선비들은 또 막 이렇게 선비 막 이래가지고 유교 탈레반 이러지 마시고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비들의 그런 막 이상한 짓들 제가 다 아는데 지금 일본과 미국 문명에서 답이 안 나올 걸 찾을 길도 역시 조선 문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선 문명이 500년간 국민들 로비 만들고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얻은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마저 날려버리면 생고생하고 쓸데없는 짓한 거예요. 조선 문명 500년이. 그거를 못 얻으면요. 그게 오히려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교 탈레반 선비들은 그 아주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게 일본의 식민사관에 당하신 거예요. 맨 당파 싸움만 했고. 다 맞는 말이에요. 팩트 폭격은 맞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일본 눈에는 절대 안 보이고, 심지어 일본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일본 교수분 책 여기 지금 없는데, 김영옥 선생님 친구분이에요. 김영옥 선생님이 번역한 그 친구분 논문을 제가 한번 유튜브 하나 올라갈 거예요.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거기 보면요. 똑같이 얘기해요. 일본은 시스템 속에서 자기 직분에만 충실하지, 일본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기대한다. 조선 문명만이 보편성의 추구에 강하다. 일본은 이런 부분 약하다. 못한다. 그러니까 과학엔 강하는데, 기술엔 강한데, 어떻게 살아야 잘산 건지에 대해서는요, 조선 문명이 뭔가 답을 해주길 바란다. 조선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보편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이게 전 세계인들한테 도를 제시해 주는 게될 수도 있다. 일본한테 특히. 일본이 오히려 바라고 있다. 일본 양심 있는 분들은요, 한국 문명에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올바른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민족, 일본 민족은 일본,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대로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양심적인 거, 모두에게 좋은 거 내놔가지고 서로 도움받자는 거예요. 일본 문명이 내놔서 도움받는 것도 많았죠. 지금 또 관계가 틀어졌지만. 예, 또 서양은 서양 문명이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런 아이폰, 뭐 스마트폰, 이거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덕에 우리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인들과 이런 양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은 뭘 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양심의 보편성입니다. 양심의 보편적 진리, 근본 진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점이 있다니까요. 과거처럼 잘못 반복하지 말고, 자, 왜 잘못이 됐죠? 과거에. 조선 문명에 대한 확실한 얘기의 비판도 됩니다. 정확한 분석이 돼요. 반성이 돼요. 뭐예요? 이 부분만 추구하면 그런 난리가 난다. 일본처럼 이 부분만 또 추구하면 이 난리가 난다. 과학만 우선시해도 난리가 난다. 철학만 중시해도 난리가 난다.
이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조화를 막연한 조화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답을 제시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인들 설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년째 떠들고 15년을 떠들고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 뭐 결과물이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이 야, 너만 아냐? 나도 진리 안다. 이런 자부심이.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한국은 완벽한 진리를 추구한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 완벽한 진리를 보려고 하니까 배타적이 돼요. 완벽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요, 나만 진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진리 부분에서.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아니요, 자기 직분에만 충실해요. 그러니까 다른 배타적인 다른 보편성에 대해서 쉽게 수긍해 줍니다. 왜? 여기에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 바로 서양 문명을 갈아타요. 우리는 못 갈아타요. 내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 같아서 못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왜 이렇게 대응이 민첩하지 못했느냐? 이니에지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선비들이 갑자기 약육강식의 서양 문명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저 상놈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보다, 자, 이쪽은 상이면 우주적인 근본 진리면 이쪽은 현실적인 법칙, 보편 법칙과 그걸로 만들어내는 구체적 사물이거든요. 요게 세트입니다. 사물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펜이 있으면 펜의 법칙이 있고 이 펜의 법칙이 전제하기 위한 우주적인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쪽에 추구하다, 이쪽에 내가 얻은 진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근본 진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불교인이 쉽게 유교인이 될수 없고 유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쉽게. 또 한번 되면 어떻게 돼요? 되면 완전히 또 빠져서 그 진리 안에서 세계를 봅니다. 일본인은요, 구체적 사물, 증거에서만 법칙을 탐구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과학적 사고죠. 이쪽은요, 철학적 사고. 이쪽은 증거가 없느냐?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 하느님 체험. 영적 체험이라고요. 영적 체험 없이는 이걸 말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로 자꾸 탐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을 더 무시하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근본 진리 탐구가 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써요? 구체적 사물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썼어요. 이쪽은 농공상 다 무시했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거 무시했어요. 앉아서 영적으로 이니에이지를 읽어내는 걸 중시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옥석을 갈라야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죠. 일본한테도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자본주의에서 우리나라 강국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두 부분을 이미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요. 할 수, 아니, 하게 됐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약해졌어요. 이 부분을 값싼 종교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서 대체하다 보니까, 이게 철학이 약해지고, 뭐만 늘었어요? 신앙만. 그러니까 저 피지까지 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당할 나라가 아닌데, 여기 치중하다가 이 부분이 부실해져가지고, 또 욕구는 강렬해요. 천국 가고 싶은 욕구는. 더럽게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법을 잃어버려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렇게 천당설이 들어와도 비웃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현혹돼가지고 지금 성폭행한 목사가 아직까지 막 하느님처럼 대접받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은요. 지금 이 철학이 후퇴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철학이 선악을 가르쳐주는데 선악을 신앙은요.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신앙으로 접근, 종교를 철학으로 접근해야지 신앙으로 접근하면요. 선악도 덮어주고 가려고 합니다. 믿습니다로 가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은 발전했는데 정신세계를 신앙으로 대체하면 일본하고 뭐가 달라요? 일본이 신도로 대체하고 있어요. 정신적 문제를. 철학을 안 해요. 그냥 천황이 맞겠지 하고 믿어버린다고요. 우리 교주님이 맞겠지 하고 믿고 있는 양반들이 그게 사실은 식민 잔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일본인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학 강국이 자기 본색을 잃어버리고, 아니, 이 물질명이 부족해서 졌어요. 딸려서 졌어요. 이 부분 보강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 인권을 다시 찾아주고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빠져가지고 본질 우리가 잘하고 있던 장점도 잃어버렸다. 지금은 근데 이 부분 많이 따라왔잖아요. 우리 이 부분에도 강해요. 일본 이 우리가 강해져서 일본을 능가할 것 같으니까 일본이 여기서 밀릴 것 같으니까 지금 난리 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강하면 어떨까요? 원래 우리 잘하던 이것만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합심도 되고요. 조선시대처럼 하지 말고요. 대신에 절대로. 당파 싸움과 국민들 인권 무시하던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철학은 우리에게 근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예요. 그런데 이 과학적 보편 법칙은요. 자, 이걸 이름을 붙이자고요. 이건 과학적 보편 법칙입니다. 자, 보세요. 구체적 사물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능한 보편 법칙이에요. 그런데 보편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문제는. 자, 선악은 어디서 나와요? 근본 원리에서. 근본 원리에 맞게 이 현실에 적용하는 게 뭐예요? 철학적 보편 법칙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약했어요. 이 부분을 조선이 한다고 했어요. 이걸 뭐예요? 율법이요, 예법이요. 조선 후기는 예법에 치중합니다. 예법에 치중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예법이 돼요? 철학적 근본 원리에서 제대로 예법을 올바른 선악에 맞는 자명한 예법을 끌어내지 못하면 이게 뭐가 돼요? 바리새파의 율법주의가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율법을 나는 폐기하러 왔다고 하느냐?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 그 율법은 뭐죠? 기독교 안에서 복음적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에 기반한 자명한 율법이요. 제가 강조하는 양심 분석을 통해서 자명하다고 하는 짓을 하고 자명하지 않다고 하는 건 보편 법칙에 위배됐다고 보고 안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노비 문제건 뭐든지 자명하면 하고 자명하지 않으면 안 했어야죠. 남을 나처럼 대접하는 게 옳으면 하고 아니면 안 했어야죠. 그렇죠? 철학적 보편 법칙이 형식적인 율법이나 예법으로 대체가 되면 또그 사회는 망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어려워요, 가기가. 과학 법칙은 인과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짓 하면 이런 결과 난다. 선악이 없다. 일본처럼 된다. 열심히 가도 일본처럼 되고 정신 세계는 신앙한테 맡겨야 된다. 신도 같은 알수 없는 신앙에 맡겨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태극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온다. 이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철학적 진리는 왜 의미 있냐? 보세요. 천신 지명 관계를 원형으로 가보자고요. 둘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한 시공 안에서 과학적, 철학적 보편 법칙으로 물질 세계에서는 과학으로, 물리적 보편 법칙으로, 사람의 영혼에서는 양심적, 철학적 보편 법칙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어떤 구체적인 형체를? 여기에 충실히 응하자고요. 그래서 자기 양심 안에 이런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들어가서 양심 찾으면 다 똑같아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육바라밀의 진리가 우주적 근본 원리다 가르쳐 주고요. 구체적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자명하고 이렇게 살면 찜찜하다고 다 가르쳐 줍니다. 이래야 올바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구체적 형체가 있는 우리 개별 구체적인 세계에서 보세요. 여기는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시공을 초월한 명령이에요. 이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편 법칙에 맞는지는 더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라를 내 처지에 맞게 구현하는 거지.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떠나서 사랑하라가 어딨어요?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버리고 간 부모한테 어떻게 사랑을 할 건가?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이게 보편 법칙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 법칙에 약했으니까 조선이 당한 거예요. 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이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법을 다룰 때는 어떻게 돼요? 기분만 내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들처럼. 조선 선비들도 바리새파처럼 군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올바른 하는 양심의 실천으로서 예법이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이 그래서 철학적 보편 법칙을 포기해 버리고 우리 민족이 소수 선비들이야 붙잡았겠지만 대다수가요. 선비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일본을 보니까 우리보다 어때요? 기술과 과학력이 뛰어나다. 일본 배우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덕에 근대화됐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일본 덕에 과학화되고 기술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 후에 또 산업화로 이어져요.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다룰 때 주관적 해석이 일본 편을 들고 싶다든가 조선 편을 들고 싶다든가 이런 해석이 들어가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팩트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분명히 이런 결을 걸었어요. 조선 문명에 부족했던 거를 우리는 일본을 통해 또 봤습니다. 근데 왜 부족하게 됐냐? 또 따져봐야죠. 이니에이지만 따지다 그랬다. 근데 이니에이지가 원래 아니 현실로 구현되지 않은 이니에이지는 엉터리 아니냐? 구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 분석이요. 매사 매사 내가 닥치는 상황마다의 양심 분석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조선은 왜 이니에이지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았느냐? 간단하게 양심 노트가 없어서. 양심 노트를 안 써서 선비들이. 다 한국인들 고질병이 나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바로 방금 그 머슴하고 나눈 대화도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머슴에게 못할 말을 한건 아닌가. 이런 짓을 안 해가지고 당연히 내가 옳으리라고 믿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상놈들이 뭘 알아. 이니에이지 노노맹자 읽은 내가 더 분명히 뛰어날 거야. 이게 파리세파식 사고였잖아요. 성경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랍비가 천국 가고 저죄 많은 창리, 창녀 세리가 합쳐서 창리라고 나와요. 창녀 세리들이 뭘 알아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가장 혹독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비판했던 부분이에요. 조선 선비들도 그 비판을 절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교 탈레반이니 뭐 까이는 거예요. 인과가 있어요. 까일만 해서 까이는 거예요. 저는 까일만 해서 까이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할 생각이 없고, 근데 우리가 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더 욕하세요. 더 까세요. 후련하게 까세요. 저는 항상 주장이 5분 정도 더 후련하게. 야, 이씨, 선비, 뭐야. 더 까세요. 그리고 5분 지나서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조선과 일본을 딱 붙여놓으면요.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음향이 딱 맞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음향이 서로, 자, 보세요. 남녀처럼 음향이 딱 선명히 구분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혐오하기도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혐오하기 제일 좋죠. 왜? 도통 속을 모르겠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질이 다르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 최고 도움되는 관계인데, 한번 이게 사고가 이렇게 안 맞으면, 얼마 전에 동영상에, 누가 올려주신 동영상에, 그 남편은 로또라고. 왜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맞아. 남편분 어떤 분이야? 내 남편은 로또지, 로또. 내 인생의 로또야. 왜요? 한 개도 안 맞아. 5,000원짜리 한 개도 안 맞아. 진짜 안 맞으면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도대체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기질이 다르다 보면. 근데 이걸 더큰 참나를 아는 민족이요. 융합해서 씁니다. 더큰 그림을 아는, 그러니까 남녀 문제도요. 참나를 알고 양심을 아는 사람이 더큰 그림을 보고 수를 씁니다. 너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난 안다 하고 수를 써야 돼. 자세히는 몰라도 그 흐름은 뼈대는 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리 사이도 미래가 밝으려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지금 혐오만 하고 있으면요. 이 일은 또 반복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체험만 있고 개념이 없는 상황. 일본과 우리는요. 엄청난 체험이 있어요. 외구의 침입을요. 언제부터 우리가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는 세월을 일본과 싸워왔어요. 이성계 외구 잡다가 해서 왕까지 됐어요. 이시조선이 열린 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또 망할 때또 외구한테 망한 셈이죠. 인과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전에 가면 백제신라 그때 건너간 백제신라 가야에서 주로 건너간 양반들이 일본 문명을 만들었다고 대체로 보죠. 대체로 본다는 게 증거가 사실 부족해요. 근데 심증은 확실히 가요. 그런데 일본이 완강히 부정하고 일본이 또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학자들도 더 지르면 국수주의자로 보일까 봐또 한국인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국수주의로 보일까 봐 싫어요. 일본 같았으면요. 이미 일본은 끝났어요. 이 정도 증거가 일본인 기질이었으면요. 일본은 한국에 들어오면요. 그냥 막 아이고 형님 뭐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증거는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좀 세게도 질러보는 거예요. 너100% 자명해? 그건 아닌데, 이 정도 얘기는 원래 할 정도 되는데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있어서 좀 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일본 비판하고 분석할 때. 하지만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은 다 팩트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봅시다. 그래서, 자, 한국인은 철학적 답은 지금 일본인한테 기대할 게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 선악이 뭔지 한국이 먼저 알아가지고, 양심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일본인들은요, 만화로 그려서 설명해줘야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설명은 진짜 잘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해요. 아, 어떻게 하라고? 각자 자기 직분 설명을 받아야 되니까. 매뉴얼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일본 민족은. 그러니까 한국이 양심에 대해서 정말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일본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또 개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형제가 아무리 미워도 자꾸 우리 집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형제 있으면 그 형제가 차라리 보살이 되길 바래야 맞지 않나요? 저 친구가 제발 나는 못해도 저 친구는 견성하길.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양심 노트 여러분 사서 제일 먼저 누구 주세요? 여러분 제일 괴롭히는 사람 주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일본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제 유튜브 일본어 자막 넣어서 막 수출할 거예요. 보라고. 제발 거기가 좀 깨달아야 돼. 그렇죠? 역지사지도 하고 막큰 그림을 좀 봐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는. 우리도 좀 봐야 돼. 우리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식민지 거치다가 일본화 됐어요, 우리도. 우리가 일본화 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다음에, 일본 너네 그런 과학적 성과 아주 훌륭하다. 우리도 너희 덕에 많이 늘었다. 자, 동시에 우리의 철학적 성과도 참고해서 배워라. 이게 결국 하나로 돼야 인류는 산다. 어쩔 수 없다. 남자, 여자로 나누더라도 남성, 여성 다 인류입니다. 양심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남성, 여성 서로 혐오주의 껴안고 있는 한에는요, 그게 답일 것 같죠? 영원히 답이 안 나와요. 양심 안에서만 답이 나와요. 제가 깨달은 바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천신지명 써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늘 정화수 떠놓고 빌던 천지신명에서 답을 찾아라. 천지신명이 딱 국기로 박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박아놓고 음양 조화 우린 이루고 있냐? 진정한 음양의 조화는 역학이 뭐였어요? 불변의 진리와 변화하는 현상계의 조화입니다. 불변의 진리와 변화하는 현상계. 그게 철학과 과학이에요. 철학과 과학의 조화. 우리가 우리 삶을 과학적으로만 재단하고 있지 않나, 인과관계로만. 나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러다 보면 인과관계, 과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다 보면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현상계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요? 약육강식. 강자한테 빌붙어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열심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자로 끝나버려요, 철학. 아주 빈곤한 철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누가 이니에이지 철학을 대줘서 조선도 왜 망했는지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조선처럼 하지 말고 일본한테 배울 거 배워가서라도 우리는 원만한 철학 과학의 조화에 답을 내야 된다. 이게 저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까지 500년간 나라가 그렇게 궁상 떨면서 이니에이지를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연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500년간. 제 유례가 없다고 봐요, 세계사에. 근데 결국 집이 망하고 끝나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족들 팽개치고 이것만 연구했어. 이니에이지 책. 이 썩을 놈하고 이니에이지 책을 불태워버리고 끝내요. 그럼 그 가족은 고생한 보람도 다 사라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그 할아버지가 미워도 이런 일이 많아요, 실제로. 저기 봉호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는 지인분이요, 만주로 돌면서 우리 역사책을요, 수십 권을 썼대요. 근데 그 집에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 다 굶었다고 불질러 버렸대요.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고생도 망하고 뭐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책이 남아서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고생한 분들 공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해결책이에요. 고생해서 지은 거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내가 고생해서 지은 공덕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게 보편성이 없으면 불질러도 안 아까운데 혹시 자명한 거였으면 이거 아깝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우리가 불질러 버리지 말자. 조선 문명을요 그냥 불질러 버리지 말고요. 자명한 거꼭 취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여는 데 활용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